부부가 부부가 화 부부가 싸우면서 아이들이 행복하길 기대하지 마세요. 저 아까 말씀드렸던 볼펜 들고 그 잔다는 그 아이, 그 아이가 왜 나중에서 알게 된 거야? 그 아이가 왜 그때 그렇게 잤냐? 엄마 아빠가 2년 동안 집안 내 별거, 집안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애가 화가 차서 화, 그 화 때문에 학교에서 잠을 택해도 부부가 속도. 집사람 아내와 바람을 뺀다. 아까 그 우울할 때 늦잠 잔다는 엄마들은 몇 년 뒤에 봐 괜찮아. 근데 새벽에 눈이 번쩍 떠진다? 그럼 이 책 빨리 보세요. 여기 이제 만경기 증후군 그 40대 초반부터 우리 마누라가 40 40살, 만 40세 때 저 잡아먹으려고. 이게 폐경기가 오고 이럴 때 심리적으로 묘하게 어려움이 생리적으로 묘한 게 오는데 이럴 때 원망이 누구한테 가? 남편한테 가. 그래서 오늘날 남편이 밥 씹는 소리가 잘 때 남편 이 가는 소리에 또 막 이런 분들께 강추 꼭 보세요. 오늘 제가 모두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오신 건 대박 잘 오신 거죠. 제가 33년의 교직과 또 전문가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로서 제가 강의를 듣고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해서 귀한 사례로 성공 사례를 했던 걸 어머니들한테 드렸어요. 근데 알고 보니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? 볼펜 들고 잘 때.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. 제 휴대폰 번호 거기 있죠? 거기 또 카톡 아이디도 명함에 있죠? 네, 카톡 아이디로 소감만 보내주시면. 그리고 제가 이 강사가 원래 와이셔츠 좀 입고 이래야 되는데 콘셉트 부모의 행복이야. 부모가 행복하지 않고서는 절대 애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어. 행복은 전염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